대학교를 이제 졸업할 무렵에 모두들 어떤 진로를 택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배의 작업실을 드나들고 또그 홍대 앞에 카페에 이렇게 그 독립영화 상영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그 가면은 거기서 기억나는 게뭐 조도롭스키, 엘토포 이런 것도 거기서 볼수 있었고, 이제 그런 영화들을 그때 접하고 또 선배 작업실에 가서 애니메이션 필름들을 좀 접했어요. 근데 그때 프레드릭 백잘 아시겠지만 그분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색연필로 이렇게 프로스티드 셀에다가 한 그런 걸 보고서 되게 맞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했던 그림의 방향이나 이야기의 구조가 들어가는 것들이 근데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이게 시각적으로 전개되는 게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길을 터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좋은 가능성으로 저한테 좀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되게 밝은 빛처럼.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그런 거를 지금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디과인가? 그 시디과, 그 다음에 예술학과에 있는 그 같이 그 동기들 둘하고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후크라는 그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작업실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월세를 어떻게 내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합정동에 해가지고 모여서 이제 제가 작업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도 가져다가 같이 나눠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동화하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그 예술학과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2년이 돼가지고 그 실제 그 동화 작업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갖다 주신 그러니까 일종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 동화와 원화를 하는 매뉴얼을 배우고 그래서 그랬던 모임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외에는 그 나이 또래 아니면 그 문화, 그 장소에서 제가 들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제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보통 그때 사용하는 거는 디지털이 아니라 다셀 애니메이션이어서 그 투명한 셀에다가 몇 레이어로 해가지고 뭐 인물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색연필을 사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스티드 셀을 어떻게 제가 해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프로스티드 셀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 연필이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 배경을 좀 진하게 해가지고 그 프로스티드 셀이 그 배경을 많이 미스티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게 올려지더라고요. 예, 인물이 올려지고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경하고 인물은 이제 그 프로스티드 셀 거기 색연필이 먹어진 거기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정그안 되면 또 인물을 잘라보기도 하고 앞에다 잘라가지고 투명 셀에 붙여서 배경이 같이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영화제에서 틀었을 때 35mm로 보니까 그게 다그 위치 표시 이렇게 십자가 그런 것도 다 있고 풀로 붙인 것도 다 보고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못 보겠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끼적끼적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좋다. 좀 맛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그 카메라하고 필름 작업에서 그 과정에 이렇게 제가 처음, 진짜 처음 겪어보는 과정들을 그대로 그냥 파이널로 그대로 그 작업으로 내야 했던 게참그 모험이 많으면서 어려움도 되게 많았어요. 예. 동양동화에 있는 그 촬영실 빌려서 직접 가서 이렇게 바꾸면서 찍고 그 기사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덥고 시간도 제한도 있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찍는 거죠. 막 정신없이 찍고 안 되면 나중에 다시 와서 찍는데 그 다시 와서 찍은 부분이 또 색깔이 막확 다르고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프로스티드 셀이라서 그전처럼 이렇게 유리를 쫙 눌러서 찍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 보정하시는 분이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그 울렁거리를 하는 거죠. 이게 표면이
고르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보이는 보이죠. 이게 프레임마다 이렇게 다 튀는 것들 다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이 예. 어려움이 많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새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새로 찾아가면서 해야 됐었기 때문에 예.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 기차를 타고 가거나 뭐 목욕하거나 이럴 때 뭐랄까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에 쓱야 이런 게 이런 뭐랄까요? 그런 꿈같이 자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섞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주고받고 뭐 같이 뭐 공동체처럼 이렇게 같이 뭐랄까 나누는 그런 거를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어디를 갔었는지 모르겠고 근데 예, 그래서 스토리보드 를 쓰면서 제가 작품으로 아크릴로 이렇게 그렸었던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그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는 그거를 영화제에 내고자 한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그때 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랄까요? 이렇게 그렇게 뾰족한 그 형태 그리고 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한 단어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겠는데 그냥 막연한 희망 같은 거예요. 막연한 어떤 출발이나 뾰족한 게 약간 그런 거죠.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담고 종이 비행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한 사람이 출발을 시켜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이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그런 제가 희망이라고 할게요. 아, 부끄럽네요. 그것들이 이렇게 끊기지 않고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 날리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 떠올라요. 그 전날 술을 엄청나게 먹고 이상식 시간 안 갔어요. 왜냐면 뭐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아, 이게 끝이고 좀 약간 허무하다.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 친구가 3등상을 탄것 같아.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어요. 되게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가족은 막큰 상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그 부풀린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아, 그,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상을 주셨으니까 더 좋은 작품을 하고 이제 착착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럴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되게 기쁜, 되게, 제가 그때 94년이니까 23살이거든요. 되게 어리고, 그런 걸 이해를 못 했죠.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나의 역량에 달린 거라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작업실에 박혀서 열심히 다음 작업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이 들어왔어요. 어떤 극장에서 핸드폰을 꺼주세요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상영 전에 광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부탁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완전 이렇게 건방진 마음이었는지 하여튼 아니면 되게 초조했는지 더다 나아가서 이렇게 그거를 다시 꾸리는 그렇게 같이 했던 그 모임을 꾸리는 그런 지혜가 없었죠. 예. 그래서 혼자서 다시 작업실에 박혀가지고 제 작업한다고 이제 그랬죠. 예. 그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관조라고 하는 그 용어 있잖아요. Observation이라는 그런 걸 하면서 살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나한테 그래서 좋다. 그게 어떤 언어 체계나 논리적인 체계로 보여지는 시각물이 아니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너무 굉장히 자유롭고 약간 정말 꿈처럼 실현화한다고 그래야 되나? 예. 눈앞에 보여지게. 그래서 매력. 그것이 좋아서 이제 좀 하나를 더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직장도 다니다가 좀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 미친 짓을 한 거죠. 먹고 살 생각을 이제 못한 거죠, 그때.
그래서 그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 예, 만들었었죠. 예. 유학을 가려고 연서를 다 써놨는데 IMF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운드가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갈 곳이 이제 어디를 가지 하다가 이제 그 험버사이드 유니버시티라는 그 영국의 그저 북쪽에 있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45% 등록금을 깎아줄 테니 와라. 근데 저는 영어를 이렇게 그렇게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여행하면서 느는 그런 영어뿐이어서 일단 편입을 하자 어떻게든지. 그래서 1년 반 남긴 코스, 그러니까 3년 코스인데 중간에 편입해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반값에 해가지고 거기서 인형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여긴 이런 것도 하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재밌게 1년 반 지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NFTC를 알게 돼가지고 예. 4명을 뽑아요. 1년에 그때는 4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일단 다들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어가지고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디지털이면 디지털 이렇게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디지털로 하라는 그 선생님들의 정신폭력을 견디고 제가 35mm로 찍었고 저는 그래서 오일론 글라스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배우고 싶어 유학을 왔는데 기왕이면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그럼 저는 이제 오일론 글라스를 선택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이제 푸펫 애니메이션 하고 월레슨 그로미처럼 그 푸펫 애니메이션 하고 그다음에 한 친구는 3D 애니메이션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친구는 이제 아프터 이펙트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넷이서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거 이제 그 하기 전에 영화 학교니까 픽션 다이렉션이랑 애니메이션 다이렉션이랑 다큐멘터리 다이렉션 있고 사운드 디자인 하는 사람들 있고 뭐 프로듀서 이렇게 그 영화 제작 그에 들어가는 그 아주 중요한 파트들을 다 조금 이렇게 코스로 나눠서 협업을 하는 학교 내에서 협업을 하는 그런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습도 하고 같이 드라마 찍는 연습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감독인데 그 친구가 픽션 다이렉션 했을 때 제가 애니메이션을 가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하고 같이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엮어먹는 능력이 중요한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근데 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나 혼자 하는 게 최고야라고 그런 마음을. 근데 또 그게 어리석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또 되지 않았던 그런 작업이어가지고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왜 너는 이 지금 잘 나가는 애프터 이펙트를 하지 않고 35mm를 찍겠느냐고 이렇게 많이 아쉬워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게 만족하죠. 근데 그때는 그 선생님들이 그 직업으로 나가기도 훨씬 활로가 좋은데 컴퓨터를 안 하니까 컴퓨터를 안한게 아니라 배우고서도 선택을 안한 것인데 졸업하고 이제 그게 좀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쇼리리 왜 디지털이 없고 다그그 수작업이니까 그런 편견이 또 있기도 했어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때 플래시 애니메이션 처음 나오고 이랬을 때 플래시를 잘하면 이제 서바이벌이 이제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아쉬웠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한국적이라는 말을 저는 이게 이렇게 꼬리표가 붙는 게 이렇게 왜냐면 유학하다 보면 있으면은 그 약간 일본적인 뭐 중국적인 뭐 이런 한국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는 게 조금 그런 걸 지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아 이런 걸 지금도 해막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 서양 튜던데도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주목성을 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게 저한테는 자연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라는 게 그냥 자연스러웠고 거기 이렇게 보리밭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그런 것들은 예전에 남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면 보리밭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보일락말락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고 일단 영어학교에서 같이 할수 있는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피치라고 하잖아요. 할때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영어를 일단 뭐 친숙하게 했다면 이런 게 어떤 거야라고 할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에 관한 것이고 이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디벨로먼트가 되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 A4 용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채워줘야, 아, 그래, 오케이. 나는 요거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런 그 분위기를 제가 굉장히 심하게 받았어요. 예,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이거는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인연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인연을 어떻게 설명하나, 이제 그런 것들도 시작해서. 근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선뜻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 또 걱정을 했죠. 나중에 이제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애니마틱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50초를 만들었는데, 되게 후딱후딱 이렇게 제가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여줬더니 이제 그때 좋다고. 그래서 작업도 좀 진지하게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혹시 비주얼로 비주얼, 예, 맞아요. 비주얼. 아, 그리고 말을 영어로 그렇게 풀었다고 해도 그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호감을 갈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어요. 다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뭐 영화제가 있으면은 술자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정도였고, 어떻게 같이 해보자 그런 거는 이용배 감독님이 그때 소나기, 스튜디오 소나기라고 거기서 그 이렇게 삽입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했었어요.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원화 작업 거기서 같이 했었고, 같이 이렇게 굉장히 활달하고 즐거운 사람들이다,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했고, 그죠.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보다 확실히 영화는 단체 예술이어가지고 그런지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느껴졌었어요, 그때. 예. 그때 같이 서울 단편영화제 때상 받으신 임순례 감독님, 그때 그 대상 받으셨을 때그 영화랑, 아, 그 임순례 감독님 영화는 가끔 보거든요, 넷플릭스에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영화들이 아니 자꾸 저는 같은 말을 하는데, 아, 정말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진짜 사실 이렇게 접하는 영화들이 다그 똑같잖아요. 이렇게 같은 결론을 끌어내고, 같은 생각을 끌어내고, 같은 그 감정을 끌어내고,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좀 다르게 자기 스스로의 주제나 어떤 인물이나 그런 것들을 다르게 이렇게 보는, 근데 사실 그게 진실된 거잖아요. 내가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사람이 진화를 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경멸이라는 작품도 있었어요. 이렇게 김진아 김진아 감독님 감독님 되게 독특하신 분이었는데, 그때 처음 저는 또그 호모섹슈얼에 대한 얘기 그 영화도 접하고,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 에너지가 엄청났어요. 좋았었어요. 좋았고, 이제 저는 그때 영국에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가끔 듣죠. 신문이나 그런 매스컴에서 뭐 장편을, 이 사람이 장편을 만들고 뭐뭐 그러면 이제 기쁘죠. 이제 멋지고 기쁘죠. 예.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소박하죠. 그거는 이제 큰 욕심이고요. 예. 없진 않은데. 근데 그 이걸 물어보시니까 좀 느낌이 좀 감동스럽네요. 왜냐면 이런 이 말들을 여기서 제가 받은 질문들이나 복원하시는 분들이 저를 대접해 주시는 것들이나 그런 것, 저를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대접해 주시는 것들이, 작업의 면에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거는 정말 너무나 오랜만이어서, 그리고 예, 그런 욕심이 아직 있죠. 근데 그게 생각만큼 되지 않고, 저는 그림은 계속 그리고 있는데, 영상 언어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저 자신도 다시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욕심이고 바람이고.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만약에 작업을 할 기회가 된다면, 아틱이라고 하나요? 다락방? 다락방에서 라이트 박스 켜고 그 올렸글라스를 하고 싶지, 디지털로 하고 싶진 않아요. 먹고 사느라고 디지털 애니메이션 많이 했는데, 완전히 다른 장르인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밀 때는 다른 사람 작품들도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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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고, 디지털로는 이게 미끄러지잖아요, 이게.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지, 저는. 다시 작업을 하면 수작업이죠, 이렇게. 그거 하고 싶죠. 로망이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저게 출품을 해서 선택돼가지고 막 상영되고 이런 걸 거치지 않아도 자기 채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온라인 채널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스스로 그냥 클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어떤 활로를 그렇게 찾은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독립 애니메이션이라는 작업의 선택이고 자기 미디움의 선택이고 자기 작업의 연장이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을 하느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 달린 거고 또 그게 또 되게 빨리 증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온라인으로서. 아니 저는 일단은 존경하고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그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어떤 의식의 동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작업이 없으면 없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힘들고 나중에도 뭐 다른 문제들이 있고 지금도 문제들이 있고 뭐 여기 가면 저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지만 그렇게 선택해서 독립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해 드려요, 진짜로. 응원 드리고. 네.